자, 민준이는 2회 10일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어떤 식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뭘 좋아,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얘가 거의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좋아한대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좋아한대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바로 아이고요. 그렇죠. 제목이 바로 이 전체 글의 제목이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제목은 뭐? 영어로? 텐트 망했어요? 프로젝트 안 갔다 왔어요. 제목이 그래서? 여기 앉아야지. 제목이 그래서? 에헤, 제목도 모르네. 뭐라고요? Did anything happen? 소리 내서 따라 읽게 했어요? 아니요. 안 했는 티가 나요. Bad eating habits. 뭐라고요? Bad eating habits. Bad eating habits. 이게 나쁜 식습관이란 뜻입니다. Bad eating habits. 보겠습니다.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오케이, 그럼 얘는 좋아한다고 할 것 같아요? 싫어한다고 할 것 같아요? 좋아한다고 할 것 같아요? How about you, 민준?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Yes, I do. Yes, I do? Okay. Do you like steak? 그랬더니? Yes, I do. I like steak. Yes, I do. I like steak. Yes, I do. I like steak.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나요? Like steak 대신 왔죠. Yes, I like steak 대신에 yes, I do. Like가 뜻이 좋아하다니까 무슨 씨인가요? 하다 씨. 그러니까 like steak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Do를 쓸 수 있지.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시험지를 보니까 D를 민준이가 이렇게 쓰고 있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글자입니까 이거는? 물론 D는 소문자를 이렇게 쓰겠지. 근데 대문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니까 자, 그러면 얘는 피쉬를 좋아한다고 할 것 같아요? 뭐 안 그렇다 아니면 뭐 그냥 그렇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 피쉬는 건강에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건강에 좋죠.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죠? It's so so. 뭐라고? It's so so. It's so so? It's? It's? 뭐? It 할래? It 할래? It so so야? 난 It's so so인 줄 알았는데. It's so so. So so의 뜻이 뭐예요? 그냥 그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그냥 그렇다 하려면 비동사 필요할 거 아니에요? So so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다 했어? 아휴, 그럼 내가 뭐해라 그런지도 모르냐. 소소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is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Fish. Fish is so so. How is fish? It is so so. 그렇죠. 그건 잘 기억하고 있네. 좋았어요. 자, 그러니까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fish. 오케이. 얘는 어디 가고 없네요. 나 I don't like 뭐? 이게 공부해 오면 되겠어요? 어? I don't like 무슨 fish?
다른 생선 뭐라고요? Other fish. Other fish. 뭐라고요? Other fish. 네, 그래서 뭐라고요? I like salmon.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Other fish. 또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서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그럼 좋아한다 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 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할 것 같죠. No, I don't like carrot, onion. Or mushroom. 자, 지금 이제 민준이가 시험 쳤는 거 보고 있는데요. 당근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양파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버섯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네가 답에다가 쓴 거 중에 뭘 잘못했을까? 뭐가 틀렸을까? S. 그렇죠. 전부 다 안 썼어. Onion or mushroom 이렇게 써놨어. 네.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Okay. 나 계속해서.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과일 좋아한다 것 같아. 안 좋아한다 것 같아. 사과만 좋아한다. 그래서? It's so-so. 계속해서 is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즈 소소가 아니고요. 이즈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Fruit is so so. So so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물으면 돼요? How is it? How is fruit? 과일 어때? It's so so. 오케이, 그래서? I like apple.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 그리고 또 애플 썼어. 애플 써야 할 자리에.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 그리고 fruit이라는 단 애플은 셀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fruit은 너무 많기 때문에 셀 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s를 붙이면 안 돼요. 네. 오케이, 그다음.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그러면 제목이 뭐니까 이 전체 글의 제목이 뭐였어요? Bad eating habit. 그렇죠. Bad eating habit였어.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매우 좋아한다고 했어요. 좋아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대답 이렇게 해줘. Yes, I do. I very like hamburger, French fries, or pizza. 그래도 마찬가지 hamburgers 안 했고요. 그다음에 French fries는 아예 못 썼고요. Yes, I do. I lov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오케이, 공부 안 한 티가 너무 많이 나는데, 민준아? 어? 어? very like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 like 뭐 very, very를 쓰고 싶으면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very much 이렇게 하겠지. very like 이런 건 없어. I really like 이런 건 있어. I really like 정말 좋아한다. 오케이, 그 다음? Do you like soft food? A soft drink? 또 soft drinks 해야 되는데 soft drink 했고요. Do you like soft drinks? 오케이,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 우리말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문장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fruit 같은 애는 못 셉니다. 피자도 못 세고요. 그런데 난 S 붙이면 안 돼요. 네. 하지만 셀 수 있는 것들은 셀 수 있고 여럿이라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I love it. 오케이.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안 되겠다. 너무 공부 안 했어. 뒷면도 안 했어. 맨날 뒷면 봐야 되는데 뒷면도 안 하고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